저 인간은 뭔데 이 시간에 혼자서 저렇게 주자리 떠들고 있나? 안녕하세요. 노란 겸상입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2시. 여기는 강화도입니다. 제가 차를 이제 전기차로 바꾸고 나니까, 저녁 시간에 충전을 걸어 놓고 집에 갔다가 이제 완충되면 찾아오고 찾아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면 새벽 시간에 차를 찾아갖고 올 때가 있어요. 물론 뭐 아직까지 내비둬도 상관없겠지만 그래도 완충됐는데 그냥 두는 게 마음에 쓰여서 저는 어지간하면 완충 시간 확인하고 이제 그때쯤 돼서 꼭 차를 찾아갖고 오거든요. 근데 이제 차를 찾으러 갔는데 문득 차에 앉는 순간, 아, 바람 좀 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왔어요. 집에서 강화도까지가 별로 멀지 않아서, 차 갖고 오면 이 시간에 오면 한 15분, 20분이면 오니까, 이 강화도 해안도로 타서 쭉한 바퀴 돌면 꽤 볼만하거든요. 그래서, 한 바퀴 돌고 가지 뭐, 하고서 이제 나왔는데, 사실 이제 지금 라이브를 찍어볼까 그랬었는데, 라이브를 찍기가 좀 애매해서, 시커먼 얼굴 보여주기가 좀 그래서, 물론, 동영상을 찍어도 어차피 영상 올리면 동일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라이브보다 낫지 않을까? 후보 정도 가능하고 해서, 그래서 짤막하게 영상을 찍습니다. 진짜 차한 대도 없네요. 깜깜합니다, 지금. 가로등 불빛도 거의 안 보이고, 느낌이,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불 잠깐 꺼볼까요? 이 수준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 어딘지 모를 뭐 교회 건물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런 곳에 공터에 잠깐 차를 좀 세웠고요. 전기차의 장점은 이런 거죠. 너무나도 조용하다는 거, 차 엔진 소리가 없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제가 타고 있는 이 차, 이게 이제 그 쉐보레에서 나온 볼트라는 차인데 이 차의 단점은 방음이 거의 안돼 있답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라디오를 틀고 있으면 창문까지 다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밖에서도 안과 별 차이 없이 들린다는 거. 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조용합니다만 아마 누군가가 혹시 옆을 지나가다가 들으면 저 인간은 뭔데 이 시간에 혼자서 저렇게 주자리 떠들고 있나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올해 나이가 이제 쉬은 셋? 넷? 뭐, 그쯤 됐어요. 농담이 아니고요. 나이가 좀 헷갈려요. 한두 살 정도 헷갈리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쉰 셋인지 넷인지 헷갈리는데. 뭐, 사실 한두 살 차이는 사실 이 나이쯤 되고 나니까 그다지 의미가 없는 그런 걸 수도 있겠고요. 지금 여기 운전하고 오는 동안 문득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와. 혼자 무언가를 한다는 게참 오래간만이구나. 사실 이게 밤 시간에, 새벽 시간에 간혹 드라이브를 합니다. 하는데 거의 대부분 딸아이가 옆에 타고 있어요. 그리고 낮 시간에는 뭐 집에 있을 때는 가족들과 같이 있고 어딘가 무언가를 하러 갔을 때는 또그 자리에 누군가가 있겠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낮에 이제 붓글씨를 쓰러 갔었는데 그럼 이제 같이 배우는 분들이 계시고 선생님이 계시고, 제가 강의를 하러 가면 수강생들이 있고, 사무실 직원분들이 계시고. 늘 그렇죠. 예. 네. 근데, 물론 이제 집에서 방문도 꼭 닫고 있어도 혼자 있는 거긴 하겠습니다만, 늘상 생활하는 공간에서는 혼자 있다라고 하는 게 그다지 크게, 와닿지 않는 느낌도 좀 있고. 그래서 촬영을 여기 오면서 느낀 게, 아, 진짜 내가, 혼자 무언가를 하는 게 진짜 오래간만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 거겠죠. 나 혼자 무언가를 한다? 오로지 혼자 한다? 사실 뭐 거의 불가능한 얘기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이렇게 오로지 혼자 있어 보고 싶은 비록 그 시간이
그다지 길진 않겠지만 그런 게 인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사실 뭐 오늘 뭐 특별하게 할 얘기가 있어서 영상 촬영을 한건 아니고요. 혼자 나온 김에 흔적도 남길 겸 해서 짤막하게 찍었습니다. 가는 길에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캄캄한 밤중에 강화도 심야 도로를 한번 짤막하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도 말미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명강사 노랑잠잠이었습니다. (웃음) 사실 저희 가족들이 강화도를 참 좋아해요. 일단 강화도를 자주 오게 된첫 번째 이유는 아버지께서 바닷가 분이세요. 충무, 지금 통영, 네, 통영 분이신데 연세를 드신 다음에 이제 멀리 못 가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냥 동네도 가까우니까 인천 살면서 동네도 가까우니까 이 강화도를 자주 왔었고요. 그러면서부터 진짜 강화도는 정말 동네 작은 골목길 같은 데 말고는 어지간한 데는 다 와본 것 같아요. 그랬고 그게 이제 습관이 돼서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이사를 하면서 더 강화도와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는 바람에 집에서 한번 잠깐 드라이브 좀 할까? 그러면 이제 오는 거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강화도를 요즘 몇년 동안은 몇 년까지는 아니고 한 최근 한 1년 정도 사이에는 주로 밤 시간에 오게 되네요. 특히나 이제, 2차로 이제 차를 바꾸고 난 다음에는 이게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유지비가 사실 일반 유류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들에 비해서는 훨씬 싼 편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닥 부담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더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뭐 많이 왔고요. 네. 생각해보면 요즘에 강화도는 진짜 뭐한 달에 한 두세 번 이상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강화도를 와도 멀리 가진 못해요. 제가 말하는 멀리 가지 못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리로 가야 되는구나. 제가 말하는 멀리 가지 못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깊숙이 들어가서 어디 뭐 사람들 많은 데 가서 구경하고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조심조심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또 이렇게 드라이브 하는 건 좋아하는데 어디 들어가서 막 이렇게 뭐 맛있는 음식을 찾아 먹고 이런 건또 그닥 좋아하는 성격이 못 돼서 그냥 이렇게 그냥 쭉 도로 따라서 한 바퀴 삥 돌고 그러다가 잠깐 어디 뭐 주차장 같은 데 차를 잠깐 세워놓고 잠깐 구경하고, 요 정도면 저는 사실 되게 만족하거든요. 지금 이제 여기 오는 거, 아무도 모르고, 이제 가족들, 당연히 왜냐면 이제 가족들은 제가 그 충전한 차를 찾으러 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다, 시간도 늦어서 다 자고 있고, 근데 조금 전에 딸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어디야? 왜? 아니, 차 찾으러 간 사람이 안 오길래. 그냥 잠깐 드라이브 나왔어 라고 얘기했더니 아 같이 가지 이러더라고요. 대부분들이 그래요. 밤 시간에는. 그런데 좀 전에 그차 세워놓고 영상 찍으면서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완전하게 혼자서 무언가를 해보는 것도 사실 별거 아니죠. 운전 잠깐 하는 거고 그냥 뭐길 따라서 쭉 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만
이런 것도 가끔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좀 어색하긴 해요. 사실 제가 이렇게 강화도를 많이 오지만 올 때마다 딸아이와 같이 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 혼자 이렇게 쭉 달리는 이 기분이 꽤 좀 어색한 느낌도 한편으로 들고요. 아랫배가 간질간질한 느낌? 뭔가 이렇게 좀 좀 어색한 그런 느낌도 좀 들고 그러네요. 자, 지금부터 이제 저도 입 다물고 온전히 차 달리는 소리와 도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도를 벗어나서 초지대교를 막 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앞으로 또 이렇게 심야 영상을 찍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